아, 지금 채팅창에 소소한님이요. 5G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통신수도 지켜봐도 좋을 듯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요즘 좀 시장에 질이 안 좋다라고 하죠. 이런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면요. 그러면 5G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도 좀 쉬어가는 장세라서 지금 좀 모아가고 싶다, 추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5G 종목들, 통신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디지털 조선 이 방송을 나와서 5G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번부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잠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디텍이 지금 또 주가가 확 빠져가지고 지금 확 내려갔거든요. 순간적으로. 지금 아까 만약에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또 물려버리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5G 관련주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금 다 빠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지금 2시 40분에 7,390원 기록을 했다가 지금 확 네, 확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눈독 들이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 5G 관련주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디지털 조선 TV에 방송을 나오면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정부에서 같이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5G를 지금 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5G 관련주도 상당히 많고요. 그 관련된 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 저평가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S넷 같은 경우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G의 수혜주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숨겨진 수혜주라는 뭐 이런, 그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런, 뭐 이렇다시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G 관련주들보다도, 그 중에서도 숨겨진 수혜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도 뭐 재무 상태도 안전한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잘 찾아가지고 한번 그런 5G 관련주에 투자를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숨겨진 5G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이거 5G 관련주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들도 생각한 종목들은 이미 다 떴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숨겨진 5G 종목들을 찾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혜주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혜주들은요, 반대로 수혜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지금 이제 수혜주인 척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트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5G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G와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쑥 빠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식에는요.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수혜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5G에 관련된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 회사 중에서도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고 가장 밀접하게 5G에 관련이 있는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이며 그리고 재무 상태는 다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그 종목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